안녕하세요. 보드 인생 30년 송 대장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스프링 시즌, 봄 시즌 맞이해서 스케이트 보딩을 즐기고 싶은데 보드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보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보드를 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친구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드코리아 강남점이고요. 이렇게 한번 쭉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뭐 서프스케이트, 크루저보드, 다양한 국내 최대 물량, 그리고 가장 많이 세일하고 있는 보드코리아 강남점에서 여러분들께 보드 종류를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이 컴플릿 스케이트보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길게 이쪽에도 있네요. 많이 있네요. 스케이트보드는 스케이트보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트릭들, 바닥에 길거리에서 다양한 트릭들, 각종 장애물을 이용한 다양한 트릭들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종류가 바로 스탠다드 스케이트보드, 통상적으로는 그냥 스케이트보드라고 합니다.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이제 남자분들, 남학생들도 많이 즐기고요. 또 여학생들도 여자친구분들도 스케이트보드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트릭을 위주로 하는 게 바로 스케이트보드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좀 스케이트보드보다는 좀 크고 이렇게 모양이 앞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고 뒤에 테일 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게 서프 스케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랜드 서핑, 랜드 서프, 서프 스케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서프 스케이트는 우리가 바다에서 타는 서핑 을 스케이트보드라 접목시켜서 바다에서, 항상 우리 바다에 나가서 서핑 파도를 탈 수가 없으니까 지상에서, 육지에서, 땅에서 재미나게 서핑을 즐길 수 있게 고안된 것이 바로 서프스케이트, 랜드서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랑 롱보드랑 뭐 크루저보다는 틀린 게 바로 이 트럭 부분이 틀립니다. 이 모델은 요우에서 아티스트 컬렉션 모델인데요. 이렇게 트럭이 깊게, 윙각이 깊게 각도가 틀어져서 스케이트보드로 서핑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게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 그러면 바로 요 서프스케이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를 즐기시는 분들, 겨울 시즌에, 그리고 바다에서 여름에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 웨이크 서핑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스케이트보드를 좀 재미나게 서핑처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요 서프스케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에도 다양한 엄청난 서프스케이트들이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서프스케이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는 살짝 작은 것 같으면서 보통의 스케이트보드의 사이즈인데 서프스케이트의 모양과 비슷한데 트럭이 틀려요. 트럭이 일반 스케이트보드 트럭처럼 생긴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루저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크루저보드는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한 사이즈에서 주행을 위주로, 스케이트보드보다는 휠이 좀 더 크고 우레탄 바퀴라서 좀 더 소프트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 주행을 위주로 하실 때 크루저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한 또 트릭들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징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크루저보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즐기실 때는 안전, 그래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짜잔, 여기 보시면 보호대, 여러분 꼭 스케이트보드 즐길 때 친구 여러분들 보호대 꼭 하세요. 그래서 이건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손목 보호대 같이 세트로 있어서 이렇게 보호대를 꼭 착용하시고 여러분이 보딩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헬멧 모델들이 있네요. 샌드박스, 뭐 로그 헬멧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헬멧도 역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헬멧, 헬멧과 보호대는 꼭 같이 착용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로 올리시면 여기 스케이트보드, 아까는 컴플릿이라고 해서 다 조립이 되어 있는 데크 트럭 휠, 이렇게 완성체의 모델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이걸 데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때기만 있는 것이 데크라고 하는데 다양한 브랜드의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로는 뭐 자트, 플립, 스케이트 마피아, 플랜비, 또 로그, 그리고 하이드로포닉, 뭐 이런 소븐, 크루다이드,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의 스케이트보드 데크들을 보드코리아 강남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데크를 따로 구입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터머리 보이시죠? 이걸 트럭이라고 하는 겁니다. 휠과 데크를 연결해 주는 부위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게 이 트럭이고요. 데크를 구입하고 트럭을, 또 원하는 트럭을 끼고 그리고 옆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휠, 또 트럭에다가
휠을 끼죠. 휠을 끼려면 중간에 이제 베어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자 데크 스케이트보드 데크는 바닥에 이렇게 그립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트릭이라든가 할 때 미끄럽기 때문에 이러한 그립 테이프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립 테이프들의 다양한 그립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이걸 데크 위에 붙이고 데크 위에 보드 위에 그립 테이프 붙이고 트럭 장착하고 휠 이렇게 하면 이제 컴플릿. 그래서 이렇게 데크, 트럭, 휠, 그립 테이프를 붙여서 스케이트보드를 완성하는 걸 커스텀 컴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컴플릿은 장점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양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게 커스텀 컴플릿이고 대신 단점은 아무래도 그냥 나와 있는 컴플릿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커스텀 컴플릿은 20만원 초반에서 한 30만원대까지 그리고 기존의 그냥 컴플릿은 할인을 많이 해서 한 10만원 초중반에서 10만원 후반대까지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보드는 제일 추천은 금액에 상관이 없으면 커스텀 컴플릿 추천하고 그래도 나 너무 부담된다 20만원 30만원 너무 부담돼 그러면 최소한 15만원 이상대의 컴플릿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시면 이 커스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트릭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다양한 보드들이 길죠. 아까 봤던 서프스케이트라든지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보다 훨씬 긴 보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드들이 있는데 이거 바로 길이가 긴 보드들을 롱보드라고 합니다. 롱보드는 역시 주행 위주로 이렇게 설계된 보드고요. 주행할 때 되게 잘 부드럽게 잘 가면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긴 롱보드로 하는 거는 이제 댄싱 롱보드라고 해서 보드 위에서 댄싱을 스텝을 이렇게 발을 바꾸면서 스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댄싱 롱보드. 그런 것들은 한 44인치, 46인치가 좋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40, 42인치, 뭐 44인치 같이 요 정도의 좀 작은 사이즈, 40에 42인치는 댄싱도 할 수 있지만 댄싱보다는 이렇게 트릭 같은 거, 다양한 롱보드만의 트릭들도 있습니다. 그런 트릭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보드들. 주행을 위주로 하지만 댄싱 트릭들도 할 수 있고 또 롱보드만의 트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롱보드입니다. 롱보드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초등학교 여자분들,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이 타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탑니다.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롱보드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까지 스케이트보드 여러분들 봄 따뜻한 봄이 와서 스케이트보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케이트보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탠다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라고 불리고요. 바다에서 타는 서핑 그런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타는 요새 가장 좀 올라가 있는 핫한 서프 스케이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저보드, 스케이트보드 작은 사이즈에서 주행을 유지하는 보드 그리고 긴 롱보드, 주행을 하면서 긴 롱보드 댄싱과 또 트릭할 수 있는 주행 위주의 긴 보드들이 바로 롱보드. 이렇게 네 가지로 스케이트보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드코리아 강남점에 오시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시승도 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보드도 구입할 수 있고요. 보드코리아는 하남점, 뚝섬점, 강남점에서 스케이트 스쿨도 개최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스쿨 참가하시면 비용은 들지만 안전하게 처음에 배울 때 안 다치고 스케이트보드 사실 위험한 게 아닌데 그냥 안 배우고 혼자 타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기초를 안전하게 배우면 정말 안전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레슨 강습을 받으시고 처음에 스케이트보드를 입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스케이트보드 종류 설명 많이 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누르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편 스케이트보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